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야!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늘 완성도 있는 앨범으로 컴백하는 자체 제작돌 AB6IX입니다. 이번에 다크 카리스마 장착하고 K-POP 구원하러 왔습니다. 은은한 섹시미를 풍기는 AB6IX는 못 맞지? 오늘은요 대전의 자랑 전웅, 동현 그리고 부산의 자랑 우진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텐 달려봅니다. 가쥬아! 제필이 형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feel 느낌 있는 남자 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AB6IX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썰러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번에 저희 맞아요. MC 봐주실 때도 맞아요. 제가 다, 너무 좋아해요. 다 기억하시네요. 동현이 동현 먼저 해줘요.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B6IX의 김동현이 반갑습니다. 우진 씨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AB6IX 우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잘생긴 웅입니다. 예스. 어 근데 제가 늘 잘생긴 멤버부터 이거 기억을 하고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어때요? 그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는 이제 항상 질문을 드리는 입장이고. 재밌죠. 재밌고 사실은 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네. 아 이게 뭔가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1등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쭈뼛쭈뼛 거리는 것 같아요. 쭈뼛쭈뼛.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 재밌는 것 네. 같아요. 아 그래요? 앞으로 요거 질문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뭐 어차피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그날그날 메이크업 네.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네. 웅이 형이 제일 잘생긴 사람도 그럼. 있고 그렇죠. 그럼 예, 아, 정말 그래서 유쾌하게 좀 시작을 네. 해보고 아, 싶었고요. 아 너무 좋아요. AB6IX 컴백 쇼케이스 첫날부터 제가 이제 AB6IX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날 정말 팬들하고 함께하는 자리 첫날 또 동현 씨가 또 눈물을 보여가지고 맞아요.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뒤에 어떻게 그날 밤 멤버들이 뭐 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밤에는 안 놀렸고 그 네. 뒤에 놀린 것 같아요. 밤 직후에 그, 맞아요. 저희가 팬 사인회라든지 네. 미니 팬미팅 할 때 네. 아 약간 좀 머뭇거리길래 네. 여기서 놀면 안 돼요. 오늘 동현 씨 우는 거 아니죠? 아니, 잘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날 혹시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라 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이제 본인도 당황해서 아... 못한 얘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제 누님이 계속 네. 할 말 다 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뭔가 아쉬운 거 없이 말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다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는 피가 말랐잖아요 그날. 아, 와, 진짜. 근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동현 씨가 눈에 또 안 대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주 이번에 그죠? 지금 눈 괜찮죠? 완전 괜찮습니다. 예, 우리 또 팬들이 네. 걱정을 또 많이 하니까 네. 예, 완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음악 방송에서 응원법 소리가 잘 들려요? 요즘에 어때요? 적응 완전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 팬분들이 들어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너무 그쵸. 2년 동안 이제 없어 안 계셨으니까. 맞아. 네. 연습 때는 그게 안 들리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아 오늘도 그냥 평소처럼 하러 갔었는데 에비뉴 분들이 너무 빨간 불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우. 그리고 딱 무대 시작하자마자 천웅 김동현 네. 응원법 소리가 딱 들려가지고 네. 아 이게 K-팝이지 싶었습니다. 예 어떻게 래퍼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딱딱 그 박자에 맞춰서 랩을 하는 거 괜찮아요? 어때요? 사실 저희가 무대를 하면은 이제 시작과 약간 네. 끝 쪽에만 들리고 네. 이렇게 라이브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응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집중하니까 인이어를 끼고 있어서. 네네. 근데 이제 앞에서 해주시는 건 다 보이죠. 예, 다 보이고 앞에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 차이는 엄청 크죠. 네. 아니 그래서 응원법도 뭐 그 영상을 띄웠잖아요. 네. 예, 이렇게 해달라. 근데 그거대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이제 활동을 제가 2주 정도 했는데. 예, 예. 어떻게 우리 잘 따라가고 있어요? 초반에는 예. 약간
약간 인트로 박자가 맞지 않지 않아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어려워, 맞아. 어려워요. 그, 그래, 어려워. 그럼 인트로 처음에 전웅 씨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약간 머뭇머뭇하게 어떻게 해세요?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예. 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잘 받는 게 느껴져요. 아, 우리 에비뉴 분들도 느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에비뉴도 늘고 여러분도 AB6IX도 적응이 맞아요. 좀 되죠, 이제. 네. 아, 근데 네. 느는 게 네. 2주차쯤에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는데 네. 이제 안 맞아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아예 모르겠다. 그냥 네. 완전히 이쪽 부분 따로 이쪽 부분 따로 하셔가지고 네. 다르게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아 근데 그리고 막 웃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음악인이 보기에는 그게 딱딱 그 차이가 이게 엇박이고 이게 느끼는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틀려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틀리시고 웃는 것도 너무 재밌고 재밌고네. 네. 앞으로도 남은 방송 적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AB6IX가 주인공입니다. 팀 이름에 6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추억의 가수 팀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팀 아, 요즘 가수 어떤 팀들이 있는지 뭐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룹명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유닛마저도 대박이 났습니다. 섹시 퀸 시스타 나인틴이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말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웅 씨가 그 포인트 안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우진 씨 알고 있죠 다. 네,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꿀렁꿀렁하는 그 포인트 안무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AB6IX의 예, 포인트 안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설명도 네. 좀 부탁드립니다. 위성춤이라고 하죠. 예. 저희 이제 가사 중에 Satellite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네. 약간 위성이 돌듯이 네. 팔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하나 둘셋넷 눈부신 너는 Flashlight Flashlight 난 맴도는 Satellite Satellite 쿵쿵 아 네. 이렇게 이런 춤들이 포인트 안무입니다. 예, 응원법을 또 많이 하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검색해서 포인트 안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청량미 999% 구인 구색의 매력이 돋보이는 분들이죠. 프로메이스 나인이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간 요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로메이스 나인 우이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장규리 씨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서 배우로서도 면모를 예, 보이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우리 동현 씨, 네. 너의 밤이 되어줄게. 이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종현 씨, 윤지성 씨와 함께 또 네. 했는데 연기해 보니까 어때요? 일단 되게 사실 배운 게 많았죠. 예. 네, 너무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었고 평소에 욕심이 많이 있었는데. 직접 부딪혀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지성 씨, 종현 씨 이렇게 아는 또 친분이 있던 사람과 네. 연기하면 힘든 점이 더 많아요? 아니면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좋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극은 이제 형들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예. 약간 서로 의지를 많이 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 서로 챙겨주고 근데 막상 연기할 때 보면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웃음을 참아야 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그 평소 모습과 좀 다른 거 하면은 막 웃음 터지고 막 네. 근데 이게 현장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딱 큐 사인 들어오면 어우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했군요. 네, 너의 밤이 되어줄게 여러분. 네, 망감부 망감부 네. 계속해서 구름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가슴 절절한 사랑 노래를 부른 혼성 그룹 에이트가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웃는 네가 떠나고 처럼 바보 같은 것 같죠.
아무것도 죽어라 방구석에 박혀 살아온 너 없인 할 일도 없는데 하루는 길어 너무 길어 근데 뭐 그리 바빠를 외롭게 했어 네가 쇼핑 가자 에이트 심장이 없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름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에비뉴 인생을 즐겁게 해주러 온 구원자입니다. AB6 좋아하는 사람들 소리 질러! 불에 yeah! 찢는 AB6가 구름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너의 맘속으로 가득해 원해 아 뭐 전웅씨 인트로부터 해가지고 너무 멋있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우진씨의 랩 파트가 정말 극락이다 천국이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와 진짜 우진이가 이 곡을 살렸다 근데 사실 첫날부터도 우리 멤버들이 우진씨의 랩 파트를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이번에 꼭 좀 주의 깊게 들어달라 이랬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그 뒤로 우진씨의 랩 파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일단 되게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작업하는 과정 중에 또 마이너스 형께서 가사를 써주셨는데 또 저한테 너무 잘 맞게 써주셔서 제가 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입니다. 네 기뻐요. 네. 불꽃이 튀어 파파오. 네. 너무, 아니 그 무대에서도 마치 이제 본인의 솔로 무대처럼 다른 사람 다 빠지고 솔로 무대처럼 그 파트를 살리잖아요. 그런 안무 시안이나 이런 것도 본인의 아이디어 좀 들어갔나요? 거의 저는 제 스타일 무대에서 하는 건 어차피 제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나오면은 제 스타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아이디어도 예, 본인의 의견이 들어간 거네요. 한 3분의 1 정도? 아 네네. 네, 아, 멋있습니다. 네. 예.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에비뉴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비하인드 있으면 좀 공개해주세요. 모르는 비하인드? 예, 아직까지 공개 안 된 거 예, 있을까요? 사격 잘하시던데요. 아 우리 동현씨 또 총감으로 갈까요? 아, 너무 네. 멋있었죠. 네, 그 소품이 약간 모형총이 아니라 정말 가스총이었어요. 예. 오, 진짜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무게도 있고 쏘는데 이렇게 총과 밀리면서 네. 약간 좀 더 리얼함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연기잖아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잘했어. 웅 씨는 네네. 우진 씨. 저도 에피소드가 네. 있는데 네. 얘기해줘요. 그 공개는 되는데 말은 못하는 네, 에피소드인데 네. 이게 저희 비하인드 중에 저희가 마지막 그 퍼포먼스 씬을 찍다가 네. 여기에 없는 대위가 아. 이제 목을 푼다고 우진이가 웃음이 터졌다 네. 라고 자막이 나왔어요. 네. 근데 목을 풀어서 웃음이 터진 게 아니에요. 아니고 네. 저를 웃기려고 목을 푼 거예요. 진짜 비하인드다. 진짜 비하인드다. 옆에서 네.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아르르 아르르 꼬르르 쏘르르 뽀르르 와 진짜 적정하고 네. 야, 저를 이... 웃기려고 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이걸 대휘 씨가 없는 자리에서 오늘 바로 밝히네요. 진짜 찐 비하인드. 없을 때야 마시죠. 그렇죠. 네. 이거 대휘 씨가 오늘 왔었어야 네. 되는데 그 뒤로 한 두 번 더 했습니다. 두 번 더 했습니다. 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예. 웅 씨는 이번에 인트로와 또 엔딩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연습했을 거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 인트로 때는 되게 좀 섹시하고 세련되게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날 맴도는 satellite 좀 이렇게 좀 뭔가 와우. 목소리 톤을 호흡을 많이 섞으려고 예.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 들려. 예. 바로 딱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your mind 이렇게 하는데 예. 그때도 이제 툭 뱉는 듯한 느낌으로 네. 많이 부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불러주니까 너무 귀에 잘 들어오네요. 아 그래서 말인데 우진 씨 네. 랩을 네. 지금 이제 음악 꺼져 있으니까 오늘 네. 조금 다른 느낌으로 랩 파트를 한번 해줄 와우.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느낌? 예, 네, 뭐 어떤 느낌? 우리 무대에서 보는 느낌 말고 네. 조금 다르게 더 편안하게 해주셔도 되고 약간 사랑스러운 버전 괜찮으시면 뭐 귀엽게 해주셔도 되고 세이비어 어쿠스틱 랩 버전 그런 거 좋다 좀 잔잔하게 한 아니야 근데 어쿠스틱 랩 버전 너무 좋다 네. 부드럽게 네. 한번 해주세요 한번 부드러운 버전 아 이게 제대로 가는 거죠? 사실 네. 저희가 장난치듯이 하는 동요 버전 있긴 하고 랩송 버전 랩송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나 동요 버전도 나 듣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이게 월 그러면 예. 아, 그 원래를 들려드리고 네. 그냥 장난을 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네. 그냥 원래는 어떤 랩이냐면요. 네. Yeah, 경고한 아키텍처 brand new kingdom 불꽃이 쳐 숨기려 빈건 햇바람 비추는 깊은 내 마음속 trigger issue 내 꿈과 왔던 dreamer yeah. 와 이거 아니에요? 찢었다 찢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찢었다 찢었다. 와, 와. 그래서 동요 버전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쿠스틱 버전 가실 거예요? 동요 버전 해볼까요? 아 진짜 좋아요. 자, 와 이거 카메라 보시고 이거를... 처음 한다 처음 네. 방송에서 카메라 보시고 진짜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경고와 낙기대처 브랜 뉴 킹덤 불꽃이 튀어 파파 숨기려 빈건 네, 와, 네. 너무 진짜 너무 장난식으로 네. 너무 달라가지고 네. 아직 그러니까요 귀여워요. 이게 앞에는 해야 되네. 그래 귀가 아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동요 버전 어 진짜 너무 귀호강했어요. 우진이 귀여워.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진짜 어, 언제 이걸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듣게 되네요. 네. 네. 계속해서 구름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걸그룹 평균 신장 1위에 빛나는 모델돌이죠. 바비돌, 나인뮤직스가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나인뮤직스 돌스 흐르고 있습니다. 나인뮤직스는 모델돌이라는 독보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AB6IX에게는 자체 제작돌이라는 독보적인 수식어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현 씨가 마지막 트랙에 넣은 We Could Love 네. 예,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만들게 됐는지 좀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We Could Love라는 곡은 뭔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쓴 곡이고요. 가장 뭔가 임팩트 있게 딱 주제를 받았던 거는 그 이제 여름이었다 이거 있잖아요. 그 말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곡이 We Could Love입니다. 예, 여름이었다가 시작이었군요. 맞아요. 여름이었다. 예. 근데 이제 또 여름이 오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벌써 더워요. 멤버들 중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들려줬습니까? 이거 만들고. 아마 그래도 같은 차를 타는 우진이가 예. 제가 막 체크하고 이러는 걸 얼핏이라도 가장 먼저 듣지 않았을까. 우진 씨는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전혀 모르네요.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 아 우진 씨는 네. 또 그때 또 다른 또 네.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진 씨 네. 처음에 곡 들었을 때 이거 네.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약간 제가 원래 첫 느낌을 기억을 잘 못해요. 아 예. 저는 모든 노래 다 처음 들었을 때 좋다 어떻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공간을 못해요. 아~ 계속 들었을 때 알아요. 아, 그치, 계속 그치. 들어봐야 알아요. 계속 듣다가 이게 꽂힌 다음에 계속 듣는 거고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첫 단독 작사한 곡 예, 네. 패러슈트는 그 곡은 처음에 멜로디부터 먼저 좀 들은 거예요? 아니면 네, 가사가 쫙 나왔나요? 가사는 아예 없었고 없었고 멜로디부터 네. 그것도 쭉 듣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건 사실 느낌이 와서 쓴 게 아니고 그 먼저 저보고 써볼래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네. 해주셔서 네. 진짜 고민을 하다가 원래 사실 곡을 안 쓰려고 했는데 네. 이제 한번 써볼까 했던 계기가 이제 주제가 이제 가사가 딱 패러슈트 하나 네. 딱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혼자 막 생각하다가 네. 이제 뭔가 번뜩 떠올라서 이거 좋겠는데 하고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써본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낙하산을 다 타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상상해서 쓴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서 나오는 그 낙하산의 그런 느낌? 네. 떨어지고 무섭고 사실 그런 건 다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낙하산을 펼쳤을 때 딱 여유로워지고 아름다운 게 보이고 눈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아름다운 걸 볼 수 있게 잡아주는 낙하산이 팬분들이라는 의미로 두고 네. 이제 두고 비유적 표현이 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신이야 신. 그래 잘 썼어요 이번에. 그래서 쓴 거 너무 잘한 거잖아요. 네. 네. 고민은 했으나 네. 네. 첫 단독 작사곡입니다. 패러슈트라는 곡이고요. 어떻게 We Could Love 처음에 들었을 때 웅 씨는 느낌 어땠어요? We Could Love 처음 듣고 역시 동현이 감성이 나에게 되게 좋다. 네. 내가 좋아하는 감성이구나라고 느낀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딱 동현 씨가 쓴 곡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쵸. 네.
아, 제가 왜 그걸 늦게 말했냐면 네. 그 디빈사이라는 곡도 있어요. 디빈사이드라는 네. 곡도 있는데 그 곡도 한 2년 뒤에 말했어요. 좋다고. 아, 아. 2년 뒤에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 곡 무대에서 갑자기 콘서트인가 하는데 이거 좋다. 아, 2년 반에. 버퍼링이 좀 걸리네요. 네. 사실 제가 우진 씨한테 제 우리 흥이란 곡을 나오기 전부터 들려줬는데 아, 네, 저는 맞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진 씨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형 이거 너무 기니까 좀 네. 줄여야 된다. 아~ 그래서 제가 줄였거든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 맞아요. 기억 다 나고요.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한 열정이 보이셔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so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그런 어떤 부분을 그냥 제 의견 살짝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 최고의 의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4부에 뵐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TOP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AB6IX의 정웅, 동현, 우진 세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AB6IX 러브게임 혹은 AB6IX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그룹명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한 번 눈 삽니다. 네, 개그우먼들이 뭉쳐서 마라마 청순을 보여줬죠. K-POP 걸그룹 기강 세게 잡는 셀럽5가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슬프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안 벗는 삽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셀럽5는 이제 본업이 개그우먼들인데 의기투합해서 걸그룹 음반을 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은 본업 외에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면 어떤 거 좀 해보고 싶어요? 뭐 뮤지컬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좀 많아요. 오 많아요.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뭐든지 그냥.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뭐 한 개만 일단 얘기해 보세요. 네. 연기 동현 씨 연기. 저는 그러면 아무래도 연기죠. 그럼 뮤지컬보다 연기. 뮤지컬도 하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예, 예. 지금은 연기에 욕심이 더 많습니다. 연기에 그럼 만약에 어떤 캐릭터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런 게 오면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아,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예, 청춘물? 청춘물도 해보고 싶고요. 학생? 네, 그리고 아니면 완전히 그 스위치업 어울리는 거 하나 있어요. 추천해주세요. 응답하라의 유현석 선배님. 그런 되게 세심하게 챙겨주고 달달하고 그 야구했던 그런 캐릭터 원해요. 너무 좋네요. 진짜로. 근데 이제 교복을 입은 그런 설정으로 해가지고 그런 캐릭터. 그래 이제 더 늦으면 또 교복 입기가 또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청춘 뭐 학생 학교물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 동현 씨 앞으로 연락 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을 진짜 잘해주셨네요. 우진 씨가 느낌이 딱 왔어요. 예, 웅 씨는 저는 저는 예능 예능 쪽으로 예. 저는 조금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능인데 몸 쓰는 거 있고 뭐 리얼 버라이어티 있고 뭐 많잖아요. 뭐 토크도 있고 저 리얼 버라이어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아니 저 웅씨 진짜 MC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MC 진짜 했잖아요. 네. 저기 뭐야 누구랑 이제 장준씨 했잖아. 지금도 하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MC도 도전해보고 싶고 뭐 많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지금 제일 연락 왔으면 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뭐 놀토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많은 형님이 놀토에 장준씨하고 한번 나가야 돼. 진짜 놀토 너무 좋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하고 싶어요. 네. 나중에 또 MC로도 우리 전웅 씨 앞으로 진짜?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거든요. 잘 우진 씨는 뭐 원합니까? 저는 그러면 뭐 본업도 괜찮고 예. 약간 다 있으니까 예. 전 좀 색다르게 다른 예. 쪽으로 전 스포츠 같은 거. 스포츠 예를 들면 뭐 하고 싶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스노보드도. 계속 타보고 예. 타고 싶고 네네. 잘 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여름에도 그... 스노우보드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아 진짜요? 네. 아 있어요? 그러니까 스노우가 아니라 이제 네. 그 바닥을 좀 약간 여름에만 탈 수 있게 해서 네. 바꿔놓은 데도 있는데. 오. 근데 그 눈에 그 빙질은 안 좋아요. 네. 네. 저 가봤는데 빙질은 안 좋지만 탈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포츠 하는 예능 이런 데서 연락이 좀 와야 되겠네. 요즘에 뭐 축구도 하고 뭐 많이 하거든요. 예, 뭐 운동 관련된 프로그램 우리 우진 씨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막 저는 근데 막 예능보단 네. 뭔가 그런 걸 제가 딱 혼자 딱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혼자 조용히 네. 그러면 거기 너튜브에 좀 올려줘요. 어 알겠습니다. 네.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ade by Jack. Made by Jack.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촬영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계속해서 구름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 4분 동안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포미닛이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무대를 런웨이로 만드는 분들이죠. 9명의 굿가이 SF9이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스에프나인 굿가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아, 이 친구는 굿가이다. 예, 뭐 하나씩 장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평소에 또 고마웠다던가 뭐 나에게 먹을 걸 좀 챙겨줬다던가 따뜻한 말을 해줬다던가 이게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진짜 못하죠. 거의 안 하죠. 예. 이제 말할 수 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뭐 우진이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생각보다 되게 섬세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 챙겨줘가지고 좀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웅이 형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제 팀의 맏형이잖아요. 또 이제 맏형인데도 불구하고 멤버들 또 하나하나 또 잘 맞춰주고 항상 배려를 해줘가지고 늘 고맙죠. 특히 우진 씨한테 요 근래에 고마웠던 거 있어요? 감동받은 거? 약간 아침 스케줄이나 이럴 때 그 이제 본인이 먹는 먹으려고 사놓는 음료들이 있어요. 예. 사과 음료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챙겨줘요? 가지고 와서 차에서 그냥 툭 마셔 이러고 줄 때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아 우진 씨 왜 그랬어요? 제가 은근히 유죄입니다. 유죄. 은근히 센스도 있고 은근히 센스 있어요. 센스 있지. 제가 진짜 센스 있고 섬세하거든요. 그렇죠. 은근히 인정. 네,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근데 그 마음을 우리 동현 씨가 딱 알고 있네요.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 진짜 감동을 많이 그러니까. 아침에 사과 주스면 다 준 거죠. 다 준 거죠. 아 사과 주스가 제일 약한 건데. 그래요? 네. 진짜 큰 거 있어요. 네, 뭐요? 제가 이거 내 입으로 다 말하라.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 그 격리를 잠깐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꿈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우진이가 뭘 막 바리바리 들고 와서 방에다 놓고 사라지는데 꿈인 줄 알았어. 근데 꿈이 아니에요. 근데 오후에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음식이 있었어. 뭐야? 음식 사다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막 사다가 넣어준 거 맞는데 이제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이제 걸어오는 길에 처음 보는 샌드위치 집이 있어요. 맞다. 이제 가서 스윗하다. 사실 사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 혼자 샌드위치 먹고 애플 망고 주스가 있는데 이제 먹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그냥 이거 집에 뭐지 어차피 지금 아침이고 밥도 안 먹었을 테고 센스야 이거는 사갈까 하다가 이제 제가 먹은 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 그거 그냥, 감동이에요. 네,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런 소소한 감동. 센스쟁이. 센스쟁이. 유재남 유재남. 인정입니다. 인정. 근데 너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예 웅 씨도 혹시 뭐 칭찬해 줄 거 있어요 동생들? 동현 씨라든지. 저 우진이가 되게 그 대기실에서 엄청 분위기 메이커예요. 되게 막
힘들고 바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진이가 되게 웃겨주고 아. 뭔가 에너지 주고 하니까 이제 텐션도 오르고 그럼 방송이나 무대나 더 잘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네.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텐션은 웅씨 진짜 좋던데. 근데 우진이가 되게 재밌는 행동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예. 사람들 그냥 웃겨주는 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데미랑 우진이랑 좀 분위기 메이커. 맞아요. 아, 분위기 네. 메이커. 우진 씨 은근히 웃긴 스타일. 네. 은근히. 약간. 은근히 맞아요? 그냥 되게 웃긴 스타일 웃긴 스타일 아, 되게 웃긴 스타일인데 맞아요 진짜 맞아, 카메라 없을 때 말이 더 많은 자 계속해서 구름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보이스 자체가 선물인 네 사람입니다. 새벽 2시의 목소리 2AM이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잘못했어 흐르고 있습니다. 2AM이 6월 11일 12일 양일간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우리 AB6 팬미팅이 6월 4일 5일 이틀간 열립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예, 스포 하나 부탁드려요.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어차피 요거는 예. 보시고 아마 들으실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공연 중. 예. 네, 맞아요. 세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세게 해도 아, 되죠. 그러네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세게 한번 해 주세요, 윤 씨. 오늘 날짜로 첫 팬미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현장에 제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아, 이번에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아, 맞습니다. 감사해요. 최고. 진짜 선배님 최고. 네. 세게 한번 가 주세요. 아마 거의 3년 만에 보는 무대가 하나 있고요. 3년 만에? 이거는 진짜? 와. 네. 그리고 또 거의 AB6 아 진짜 최고 콘서트에서 못 보여드린 무대도 네. 몇 곡 있지 않을까. 네네. 와.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는 이틀 하잖아요. 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저희들의 네. 마음가짐. 와, 방금 나 그거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아, 팀은 팀이네요. 네. 네. 아니 에비니의 마음도 다르긴 해요. 네. 네. 이제 앞에 날하고 뒤에 날, 그래서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너무 기대되는 예. 또 준비 또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건강한 컨디션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청춘의 한 페이지를 노래하는 밴드죠. 믿고 듣는 데이식스가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여기서 지금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우진 씨가 드럼 하는 거를 저 지금 잠깐 짧게 봤어요. 진짜 너무 너무 새로운 또 예. 원래 할 줄 아는 거 알고 있었는데 드럼 또 너무 멋있네. 딱 걸렸어요. 딱 기본밖에 못 합니다. 아니 근데도 그 모습이 너무 새로워요. 예. 그렇죠. 치는 걸 보여드린 적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냥 지금 잠깐 봤는데 사실 기타 다 연주가 되고, 그렇죠. 네. 또 드럼도 조금 할 줄 알고, 네. 그렇죠. 공유 피아노, 피아노, 네, 피아노. 네, 피아노, 건반. 피아노로. 네. 아니 그러면은 각자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은 있어요? 뭐 이게 웅씨 피아노 치는 모습이라든지 뭐 멤버들 봤어요? 예전에 네. 네. 다 봤죠. 네네네. 네. 네. 저도 저는 사실 입시를 피아노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타로 다 알고 있어요? 기타를 더 많이 보여드리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가온 역할이 또 피아니스트 역할이 그렇죠, 그렇죠. 직접 정말로 수업을 들었고 네, 피아노까지 추가해 줬어요. 아니 그러면 피아노 추가하는데 곡을 만들 때는 그럼 기타로 만들어요? 피아노 건반으로 만들어요? 둘 다 합니다. 와, 그러니까 곡을 만들죠. 네, 둘 다 하는구나. 아, 기타만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웅 씨는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네. 피아노 이거 연주하면 행복해요? 연주하면 행복하고 네. 저 여기 지금 여기 기타라고 써 있는데 네네, 빼요? 저는 기타를 전혀 못 칩니다. 아, 그러니까 뺄게요 우리가. 웅 씨는 약간 첼로. 아, 추천이가요? 추천? 아니,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 제가 기타를 네. 쳐보고 싶어가지고 네. 아 내가 좀 배워야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레슨을 받았어요. 네, 네. 레슨을 한 두 번 정도 받다가 아 난
아니다. 아. 역시 이거 뭔가 기타 나한테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적성에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아.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아 그냥 기타는 아니고 피아노나 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기타는 아 포기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피아노 건반하는 거랑 이 기타랑 이 기타 좀 더 섬세하고 좀 차분한 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 웅씨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피아노를 막 이렇게 그래,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래 건반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래 힘드니까 건반 합시다. 건반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 그 프로필에 그 기타 좀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웅씨 빼기로 할게요. 예. 계속해서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형님들 듣고 계십니까? 저도 형네 집 가고 싶어요. 오후 2시에 강렬한 퍼포먼스 2PM이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우리 집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7명이 있을 때 제일 빛납니다. 완전체 에너지를 보여주는 갓세븐이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나 흐르고 있습니다. 갓세븐의 유견 뱀뱀씨 제 찐친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웅씨도 찐친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준씨 있죠. 아, 골든 네. 차인데 이번에 어떻게 무대 보고 모니터 좀 해줬나요 장준씨가? 장준이가 저희 AB6IX에게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되게 많이 무대 보면서 뭔가 잘했다 멋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징그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너무 친하니까. 네. 아, 동현씨의 또 찐친이라고 하면 이번에 뭐 특별히 뭐 문자가 많이 왔다거나 모니터라든가 생각나는 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활동에는 의외로 네. 고향 친구들. 고향 친구들. 대전. 네, 왜냐면 사실 고향 친구들은 모니터를 안 해주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활동은 이상하게 고향 친구들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볼 때 청량한 소년보다는 이번 모습이 더 세고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더 멋있는 거 멋있지.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모니터도 해주는 거죠. 고맙다, 고향 친구들한테 그리고 야 참 형 있잖아요. 아 쌍둥이 형. 쌍둥이 형. 형은 모니터 안 해주나요? 그러니까. 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약 내성적이어서 예, 예. 티는 안 내는데 예. 늘 하는 것 같아요. 해주고 있어요. 몰래 스밍하고 있을 거예요. 위크드 러브도 스밍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좀 소심한 분인데 그 브이라이브 할 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이. 소심한 분이면 더 놀랬겠네. 아, 정말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카메라 보시고 우리 고향 친구들한테 또 형한테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곧 가게 된다면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살게. 와~ 나중에 보자. 맛있는 거 뭐 있어요? 맛있는 거? 대전에 맛있는 거 뭐야? 얼큰이 칼국수. 맞아요. 부산 사람 더 잘하네. 아니야. 하도 말해가지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두부 두리치기도 있고. 예, 예. 빵도 유명한 데 있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 유명한 걸 사야죠. 아, 근데 고향 친구들이라 싫어하려나? 그럴 수도 있어서 먹고 싶은 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예. 자 혹시 우진 씨 찐친 하면 떠오르는 인물 지금 저는 고마운 분 좀 얘기해 줘요. 찐친이 이제 그래도 진짜 친구 말고 네. 이제 아시는 분을 네. 말씀드리면 네. 네. 아 이번 활동에 투바투의 네. 연준이랑 아, 예. 네, 이제 겹치고 네. 또 이제 방송 MC도 해가지고 네. 금방 이제 왔다 갔다 보면서 서로 또 얘기해 줘요. 네. 모니터 네 해주고 또 안 보면은 서운해하고 그냥 그러더라고. 아 연준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예, 그냥 따뜻하게. 예. 아우 약간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설레어하시는데요. 아 이런 해봐야죠. 되게 귀엽다. 예. 처음 해보는데 저희 진짜 데뷔하고 처음 해봐요. 한번 해봐요. 사투리로 한번 해줘요. 사투리로요? 저희 대화할 때 사투리 안 쓰는데. 아 그 서울말로 해줘요. 사실 저희가 진짜 못하겠네. 입이 안 떨어져. 아, 저희가 얘기할 때 입이 안 떨어진. 이제 전화하면 네. 이제 어디야 이러면서 자기라고 하거든요. 자기라고 해줘요. 한번 해줘요. 괜히 말했나. 진짜 신한 거 보다. 그래서 전화 딱 했을 때 자기 이러면 제가
좋아, 저 진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왜, 왜, 아,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짧게, 짧게. 짧게 여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이번 활동 사실 미리 모니터 못했는데 그거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나는 널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계속 지켜보면서 오래 보자. 오래 보자. 오래 보자. 오래 보자. 이번에 또 챌린지도 같이 했거든요. 네, 네, 봤어요. 아, 네, 봤어요. 아, 서로 서로 예, 두 분의 우정 예,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1위 이어갈게요. 먼저 구름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 나가는 분들이죠. 개성 넘치는 2NE1이 구름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이번 앨범으로도 핫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세븐틴이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핫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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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핫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오랜만에 러브게임에 또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네.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 너무 재밌었고요. 지금 팬미팅 저희 이제 같이 하고 네. 있을 건데 팬미팅도 네.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6월 4일 5일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저 하나 있는데 네. 아까 찐친 얘기할 때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네. 말을 못했는데 이거 말해야 돼. 안 그러면 잠 못 잔다. 맞아요. 아까 서운할 것 같아서 네. 또 찬이가 있는 SF9에 찬이가 진짜 네. 제 찐친인데 이거 말 안 하면 괜히 그럴 것 같아서 네. 사실 진짜 고민도 네. 진짜 털어놓고 그런 사이거든요. 찬이야 고맙다 사랑한다 한번 찬이야 부탁해.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보고 싶다. 고맙다. 고맙다. 네. 네. 동현 씨 못한 얘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늘 네. 항상 선배님이 우리 소연 누나가 챙겨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피디 형님도 항상 볼 때마다 저희 이렇게 환하게 반겨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고마워요. 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세 분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으로 에비뉴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자, 둘, 셋. 에비뉴 따랑해요. 에비식스 따랑해. 따랑해.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